거기서 대표회담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750만 디아스포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현지에 가서 교회 많은 교회를 봤습니다. 근데 그 교회와 지금 한국 교회와 너무나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 좀 비정상적인 기복주의적 신앙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성장한 원인이 있기도 합니다. 해외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복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려울 때, 한국 우리 살기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교회로 모여들었는데 그 모여들은 많은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실 있게 다시 잘 교육한 교회들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에 있는 한국 교회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앞으로 굉장히 이런 교회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다 하는 위기의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원교회는 그런 분들을 잘 교육해서 제대로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서 다시 그 많은 분들을 교회에 침착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생각을 제가 오늘 여기 와서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이유가 복음에 대한 이유도 있지만 목사님들에 대한 이유가 많습니다. 나라가 잘못되면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거죠. 교회가 잘못되면 담임 목사님이 책임입니다. 교회가 지금 문제 생겼다는 것은 누군가 지금 목사님들이 점성하지 못하고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안정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성도들 만나보면 많은 성도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 비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열정이 식었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 교회 다닐 때,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왜 우리 어르신들이 집에서 나가면서 신주머니 같은데 쌀을 담아서 계속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것도 몰래,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요. 그 쌀을 계속 딸 두째에다가 퍼 갈 때도 있고, 아니면 매끼니마다 조금씩 모아놨다가 그걸 신주머니 같은 데 담아서 교회 갈 때 가져와서 쌀통에 넣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못했죠. 그때는 그 쌀을 가지고 목사님이 생계를 유지한다는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철이 들고 그 쌀통을 볼 때마다 그때 그 당시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람이는 고사하고 그 쌀이 들어오게 되면 그 쌀 가지고 가족도 다 먹고 사는데 때로는 부족할 때 있었다고 그러면 굶는 거예요. 그때도 그 목사님들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때 그 목사님들이 내가 목회를 해서 많은 교인들 모으고 그래서 성장시켜서 막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목회에 복음을 전하고 죽어서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내가 영생 공략하겠다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의 모범이 되고 그때 치는 새벽 종소리가 그 사회를 깨우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날
그 목사님들이 노력한 열심에 열매 다 까먹고 이제는 일정까지 다 식어버렸어요. 지금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일어나지 않으면 앞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저는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복음 모든 문제는 목사님 책임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꼭 교역자가 아니더라도 평신도까지도 딱 부르실 때는 단독적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절대절명의 사명을 주신 것이다.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교역자는 교역자대로. 그런데 저는 교회나 노회나 초회나 뭐 한기총 같은 이런 모든 기관도 그 복음을 전한다는 대전제가 없으면 그 소식은 아무것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아무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제가 알고 있는 개혁교회는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탁월하게 쓰임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좀 중심이 돼서 정말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좀 앞장을 서시고, 지금도 앞장을 서고 있지만 좀 더 열심히 있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한평생, 내 한평생 쓰임을 받고 나중에 회복에 가서 계산하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백부의 총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